얼마 전 제작진 앞으로 의문의 제보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분홍색 동그란 안에서 무언가 꼼지락거리는데요. 이번엔 형형색색의 어항 앞에서 들리는 첼로 소리. 어항 앞에서 첼로를 켜고 있는 이분의 정체는 과연? 지금부터 제보자를 만나러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 네. 트라에 재밌는 네. 영상을 제보 한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울산 북구에서 20년째 수족관 멀티샵을 운영 중인 추민종 대표. 수초부터 각종 어항용품, 화려하고 신기한 종류의 열대어까지 없는 게 없는 곳인데요. 팬데믹 이후 반려어 아쿠아펫을 키우며 힐링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울산에서 물생활 좀 한다는 사람들이라면 다 안다는 이곳. 흔히들 키울 수 있는 고기는 아닙니다. 그럼 이게 네. 이 물고기란 말이에요? 네, 물고기 새끼들인데요. 다시 봐도 신기한 제보 영상. 아, 예, 예. 과연 이 제보 영상 속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한 분은 담수 쪽의 전문가인데요. 보통은 집에서 상처난 고기도 치료도 하시고 예. 그리고 그 집에 가시면은 우리 수족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물량 하나 5톤 종류의 물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가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또 한 분은요, 또 해수 쪽의 전문가인데요. 이분은 우리가 해수 쪽이라면은 핵심은 산호인데요. 수족관에서도 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산호란 부분을. 그 부분을 아주 아름답게 수십 종을 키우고 있는 분이에요. 네, 오늘 그 두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영상 속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은 집 거실을 마치 아쿠아리움인 듯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꾸며놓았는데요. 어릴 때 우연히 키웠던 금붕어의 매력에 푹 빠져 취미는 물멍, 특기도 물멍이라는 물생활 20년 차 경력의 배상우 씨입니다. 우리 제작진을 상당히 궁금하게 만들었던 의문의 제보 영상부터 상우 씨의 행복한 취미생활, 반려어 키우기 이야기까지 지금 시작해볼까요? 근데 솔직히 그냥 좀 신비하기도 하고 입속에서 알을 물어서 부화한다는 것도 입속에서 알을 예 입속에서 알을 물어서 부화를 합니다. 예. 그 입속에 알을 물는 건데 예 제가 인위적으로 애를 꺼내서 털어주는데 예. 아니면은 수조 안에서 한 2주 동안 밥을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변 뭐 자연이면 상관없겠지만 주변 수조에서 다른 고기들이 예. 스트레스를 받게 하거든요.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또 알을 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털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알입니다. 알이 부화해가지고 지금 예, 좀 나오는 겁니다. 아 이거 지금 앞에 뭐 나왔는데 이게 꼬리? 예, 꼬리하고 머리하고 나온 겁니다. 이게 크면 어디로 갑니까? 얘네들이 크면 이제 유어 수조로 해서 저쪽으로. 아, 저기? 예. 저기 저기로 가는 거예요? 예. 저까지 가는 얼마 걸려요?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와, 이런 게 이거 이거 지금 이 물생활 하면서도 재미있게 감상만 하는 건 아니네. 예, 뭐 이렇게 산란도 하고 네. 그다음에 아기들도 키우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상훈 아빠의 또 다른 역할은 반려어 네. 치료사. 와, 지금 물고기 입을 그냥 물고 하는데. 예. 와, 이러면 이부터 해야 되니? 예,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놓고 실밥을 다시 풀어주면 거실에 있는 어항 수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려 여덟 개. 그 탕가니카 쪽 아이들인데요. 알비노 치핀비라는 아이인데. 알비노. 알비노. 그러니까 알비노. 저희 왜 뱀으로 따지면 백사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눈 빨갛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알비노 눈이 빨간 알비노 어종인데요. 예. 지금 쟤네들은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똥꼬발랄하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가면 모이거든요. 밥 먹으러. 사람이 이렇게 네. 소리만 나면 이렇게 와요. 밥 주는 줄 알고. 여기. 예. 그래서 이거 나무. 털어주면. 와. 예. 식성 좋네요. 네, 식성 좋습니다. 저희 그 남미 쪽, 브라질 그리고 베네수엘라 그쪽에 오리노코 강이라고 있어요. 아 예. 예. 그쪽에서 서식하는 예 야생 애들을 데리고 온 아이들이고요. 보시면 오리노코 알텀 엔젤인데. 예. 천사처럼 진짜 핀이 길고 이제 나르는 것 같이 이렇게 핀을 하늘거리면서 참 유영하는 게 아름답거든요. 굉장히 그루브 아니에요? 예. 움직이는 듯 하면서 안 움직이네요. 예. 애니메이션을 방불케 하는 수조는 상우 씨가 최근에 만든 건데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해 모래폭포 수조로 꾸몄답니다. 절벽 구조물에 돌 하나하나를 직접 붙여 만든 100% 수제 어항. 이 수조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
에버랜드 푸바오 가족들 그 방사장 사진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와. 거기 이제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대나무를 먹고 있는 푸바오를 보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와, 궁금하신데 진짜. 이렇게 물 생활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즐기는 상우 씨가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뭐 저도 동호회, 다른 동호회, 운동 동호회도 이렇게 해보고 했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솔직히 이제 아이들이 요즘에 자라다 보면 학교 갔다가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가족끼리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좋지 않나 싶어서 물생활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울산 남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태화동의 한 칼국수 가게인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저희가 제보 영상이 이 집에서 제보 영상의 주인공이 돼서 왔는데 이 영상 이 영상 주인공이 여기 있습니까? 아, 예, 맞아요. 우리 아들이에요. 예? 우리 아들이에요. 아, 아드님이세요? 네. 아드님 어디 계세요? 준아!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영상에 있는 분 본인이세요? 아, 네. 제가 맞습니다. 아, 근데 이거 가구집 사장님 되세요? 아, 저는 사장님이 아니고 네. 저희 어머니가 사장님이고 네. 저는 아들인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하시는 분인데서 이렇게? 아, 저는 이제 중학교 음악 교사로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수족관 앞에서 이게 연주가 이거 어떤 영상이죠? 아, 제가 취미로 이 해수어항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우리 고기들하고 산호들한테 네. 좋은 음악을 제가 한 번씩 들려주거든요. 그 장면. 뛰어난 미적 예술적 감각으로 취미 생활도 예술적으로 즐기는 남자. 물생활 17년 차 해수계 마에스트로 황준 씨를 소개합니다. 근데 아까부터 이게 노란 지금 이게 고글 같은 걸 끼고 계신데 왜 그걸 끼고 계신 거예요? 아, 저희 해수어항은 조명이 파란색이라서 그 아름다운 색채를 보기 위해서는 이 노란 안경을 껴야 그 색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달라집니까? 네, 네. 완전 천지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다 달라지네요, 이게. 네, 그럼 엄청 화려하시죠. 이런 거로. 네. 고글을 끼기 귀찮을 땐 노란색 맞춤 아크릴판을 어항에 끼우는데요. 물생활에 진심입니다. 산호의 아름다운 색깔에 마음을 뺏긴 황준 씨는 자신이 만든 수족관만 보고 있어도 뿌듯함이 차오른다죠. 수족관 앞에서 네. 연주를 가끔 하세요? 들려주기도 하세요? 네네. 이 아무리 뭐 얘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뭐 식물을 키우더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해주는 것만 해도 식물이 잘 자라고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얘들한테 또 사랑으로 키우면서 제가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좀 더 얘들이 잘 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씩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얘들 반응은 어떠십니까? 아유, 지금 여기 봄 난리 났지 않습니까? 저 위에 보면. 지금 더 해달라고 지금 앞에 지금 나왔어요, 여기는. 하지만 산호는 대형 아쿠아룸에서도 키우기 어렵다고 할 만큼 관리가 힘들다는데요. 황준 씨도 지금처럼 산호 어항을 안정화시키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도부터 먼저 한번 재보겠습니다. 해수어항을 키우는 분들에게도 생소하지 않은 것이 경도인데요. 산호 발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물속의 칼륨, 마그네슘 같은 성분을 체크하는 지속적인 실험을 해야 합니다. 이 인산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수치가 높게 되면 산호의 색깔이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악성 이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산염도 적절한 수치만큼 유지를 해줘야 이게 어항이 깨끗하게 운영이 되거든요. 뭐 테스트 하실 때 잖아요. 예, 인산염. 인산염. 네. 그럼 이게 이제 증상이에요? 제가 평소에 네. 운영하는 제가 생각하는 적정 수치는 나왔습니다. 아, 예.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수 어항을 관리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산호 어항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바로 옆에 해초로 된 보조 어항을 만들어 적절한 광합성을 만들어주는 작업도 해야 한다는데 보통 정성이 아니네요. 정말 대단해요. 중요한 이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키머라는 기계입니다. 어항 속에서 발생하는 노폐물들과 찌꺼기들을 분해하는 스키머. 해수어항을 관리하기 위한 최신식 설비입니다. 역할을 얘가 자동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제가 설정만 해놓으면. 하루 중 황준 씨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바로 지금. 퇴근 후 자신이 만든 어항을 마주보며 직접 만든 칼국수를 먹을 때라는데요. 저희 여기 가게에 오시면 이 자리가 항상 인기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드시면 니모가 이렇게 산호 사이에 부비부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먹는 즐거움이 두 배가 됩니다. 올여름 시원한 취미생활을 찾고 있다면 물에서 하는 어심저격 어떠세요? 반려와 함께하는 행복한 취미생활? 몸과 마음의 힐링이 되는 나만의 물생활을 추천합니다. Thank you.